안녕하세요. 김상입니다. 오늘은 고무줄 4개를 이용해서 정말 쉽고 빠르게 머리 묶는 꿀팁, 미용실에서 만든 것 같은 스타일 알려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우선 머리를 위에서 먼저 묶어주세요. 머리를 한 번에 다 묶으려고 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다 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만 먼저 따로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당긴 다음에 위에 부분을 먼저 빼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손가락으로 살살살 빼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보여요.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았죠. 이 부분을 살리고 싶은 분들은 좀 먼저 따로 묶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두 번째 고무줄입니다. 머리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요. 빗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묶을 때는 옆에 잔머리라던가 이런 부분 이렇게 다 걸리지 않게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고무줄. 두 번째는 너무 아래로 묶는 것보단 좀 위쪽으로 묶으셔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줘야지 위에 부분이 묶은 것도 좀 없어지면서 볼륨이 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다시 아랫부분, 이때는 너무 위로 하는 것보다 그냥 아래쪽으로 하셔서 바깥쪽 머리만 또 묶은 상태에서 이것도 아래에서 위로 뒤집어주고 다시 당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머리는 다시 빻아주셔도 좋고요. 가져온 상태에서 안으로 말아 넣어서 짧은 머리라면 굳이 땋지 않고 바로 묶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거울 보면서 조금 예쁘겠다 싶은 부분은 빼주시고요. 또 난 다음에 손으로 조금씩 잡아주시면 완성입니다. 고무줄 4개만 가지면 뭐 빗도 필요 없고 핀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묶을 수 있는 스타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스타일 여러분 많이 따라해 보시고요. 조금 더 예뻐지고 조금 더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더 예뻐지는 방법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알람,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